기조 발제를 박사님 좀 박수로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의 명수정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한테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국제적 동향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처음엔 좀 제가 좀 고사를 했었습니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처음엔 좀 그랬다가 뭐 어찌어찌 해서 제가 좀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아마 이 생물다양성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쪽을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이미 익숙하신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기후변화 쪽 생물다양성을 좀다 다루는 입장에서 좀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모아봤고요. 그리고 사실 맨 처음에는 이제 2019년도에 나왔던 IPCC와 IPBS의 그 보고서, 공동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하셨었거든요. 근데 좀 전체적인 메시지 자체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연계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오늘 이런 회의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이리저리 좀 고민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결국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이거는 결국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다 엮어져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제가 또 이번에 같이 얘기를 나눈다는 그런 좀 생각에서 의미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 자리에 좀 참여를 하게 됐고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좀 논의가 될수 있는 그런 멍석을 까는 역할을 제가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공유를 해야 될것 같은데 혹시 자료 이게 보이시나요, 화면이? 예, 잘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요청받은 요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의 국제적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그리고 좀그 논의 동향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이제 패널 발제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좀 어떻게 해야 돼야 될까? 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나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주체들이 어떤 방향을 우리가 제시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좀 기후라는 것이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들만의 영역, 이제 초반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지금 이제 올해 IPCC 그 6차 평가 보고서에 이제 그 워킹 그룹이 세 개가 있잖아요. 기후 적응, 그리고 이제 감축, 요세 가지 그룹의 보고서가 착착착 나오면서 이걸 다 합쳐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신센시스 레포트를 내게 되는데, 이 레포트가 이제 나오기를 정말 일반인들도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정말 일반 시민들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구나라는 게참 되게 놀라운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사실 생물다양성에 대해서는 좀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발언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약간 오버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생물다양성은 너무도 아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 주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지만은 여전히 관심 있는 사람들 중심의 이슈가 되어서 좀 생물다양성이 중요하다, 생물다양성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좀 기회가 됐는데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는 좀 있는데, 오늘 여기서도 좀 이거를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계속 좀 토론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후변화 연구를 처음 할 때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는 1.5도, 2도씨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숫자 하나가 4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 상승이 4도씨 이상을 넘어가면은 정말 그 캐태스트로피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인류가 어찌할 수 없는 대재앙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걸그 숫자는 기억을 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이제 이 기후변화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숫자가 1.5, 2, 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처음에는 2도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간이 이제 그좀 감수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인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협상 같은 데서도 온실가스를 내뿜어서 지구 온도 상승이 이제 2도씨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초반에는 되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 아프리카라든지 섬나라 국가들, 군소도서국 같은 국가들은 기후변화가 조금만 일어나도 아주 큰 피해를 보는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들이 기후변화 협약의 그 협상장에서 자꾸만 2도씨 중심으로 얘기가 흘러가는데 그거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1.5도씨 정도까지 그 지구 온도 상승을 저지시켜야지 되게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1.5도씨 보고서라는 게 나오게 된 배경이 그러면은 우리가 기후의 그 온도 타겟이라고 하는 2도씨와 2도씨가 정말 적절한지 1.5도씨로 낮춰 더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의 미래가 1.5도씨 미래와 2도씨 미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라는 거를 과학자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보고서로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게 1.5도씨 보고서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이거는 그 1.5도씨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1.5도씨 보고서가 이제 2018년에 나왔었거든요. 그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이 AR6가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 산업혁명 이전에 2도씨, 0도씨 상승 그 기준을 0도씨로 한다면은 1.5도씨 상승과 2도씨, 3도씨, 4도씨 상승은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라는 거를 시나리오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IPCC 보고서, 특히 워킹그룹 1, 기후 과학자들이 이제 주로 만드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이제 요약된 게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뉴얼 뭐 하티스트 데이라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1도씨가 증가할 때 하고, 4도씨, 지구 평균 온도가 4도씨 증가할 때 하고, 요 빨간 색깔이 되어 있는 지구에 보면은 눈으로 확 들어오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상 생태계에서 정말 붉은색의 농도가 훨씬 짙어지잖아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기후 취약한 지역들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남미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CC 보고서를 팔로우업을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이런 미래 기후에 대한 전망이 IPCC 그 초기 보고서하고 지금 나오는 이 5차 평가, 6차 평가 이렇게 점점 최근을 올수록 이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보고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더욱더 온도 자체로도 심각해지고 있고 이 옵절브 되는 것도 심각해지고 있고 전망되는 것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구가 되게 더워지는데 그러면은 당장 인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볼 때도 이 온도 상승 정도에 따라서 견디기 힘든 정도의 날이라든지 이런 일수, 뭐 이런 그 영향 정도가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또 나타낸 것들이 이제 이것들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게 또 보고서에 이제 수록이 돼서 특히 이제 인간의 휴먼 헬스라고 하는 당장 인간이 입게 되는 그런 피해를 또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식량입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이제 농업 생태계도 기후 변화에 되게 심각한 영향을 입고 있는데 사실 온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IPCC 그 워킹그룹 2에서 논의될 때는 또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냐면은 뜻밖의 또 일부 국가는 혜택을 보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인데 따뜻해지다 보니 오히려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농업 생산이나 이런 게 힘들었던 그런 지역에도 유리해지는 이런 좀 예외적인 나라들도 좀 있기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간들이 많이, 인류가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기후변화의 피해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라든지, 이게 쌀, 밀, 이런 인류의 주요 농작물은 생산성이 되게 많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도상에도 약간 초록색은 좀 있어요. 그죠? 생산이 조금 농업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짙은 자주색,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래서 이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람이 더 많이 몰려 살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이 되게 농업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 빈곤 격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암시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농업뿐만이 아니라 그 수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안 지역에서 주로 인간의 어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 그 수산 활동이 되게 많이 되는 어업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되게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물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그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잘 자라지 않는 애들을 키우려면은 결국 더 추운 곳으로 작물을 옮겨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점점 북쪽으로 이 작물 재배지를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고기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더우면은 바로 수온이 찬 곳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새 오징어라든지 명태 같은 거잘안 잡히잖아요. 근데 그게 러시아 앞바다에서 잡힌다는 거죠.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서 먹거리라든지 이런 그 음식 문화 이런 것들도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이런 그 기후 전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생물 종들도 멸종의 위기에 되게 처하게 됩니다. 온도, 우리 인간들이야. 어제는 상당히 따뜻한 편이었지, 오늘 되게 춥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외투 껴입고 적응을 금방 하지만 생물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해양 생물들은 그래도 헤엄을 쳐서 따뜻한 데서 더 시원한 곳을 옮겨갈 수가 있지만 육상 생태계 같은 경우는 그게 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게 될 경우 그 생물 다양성이 이제 떨어지고 생물들이 멸종을 할수 있는 이 비율도 점점 커지는데 4도씨 증가하는 미래에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 잠재적인 이 퍼센트를 한번 봐보세요.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는지 다른 생물들이 다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우리 인간의 그런 생활들이 영위할 수 있을지 이 기후변화 전망에서도 생물 다양성 위기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IPCC 6차 평가 보고서가 이제 종결이 됐는데 이제 이 신세시스 리포트에서 되게 강조를 하는 것이 결국 그 인간으로 인해서 휴먼 인듀스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인간이 초래한 그런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계속 점점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게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CC 7차 평가 보고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색깔이 점점 더 진해지고 우리의 이 주어진 그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IPCC 6차 평가 보고 주기에서는 이제 그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면은 지금 기후변화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적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면은 성공적으로 그래도 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지만은 그 단서가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자원 낭비라든지 에너지 낭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아마 7차 평가, 8차 평가 보고서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 않을까. 점점 경종만 울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6차 평가 보고서는 이제 주요 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 영향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손실과 피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이게 로스 앤 데미지라는 이 표현이 원래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적응 부분에서의 아젠다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댑테이션의 초반에는 얘기가 많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감축을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 아프리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군소도서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면 우리처럼 기후변화에 취약하지만은 그 온실가스를 줄일 그런지 그런 여지는 많이 없는 이런 국가들은 적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논의는 없느냐 그러면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적응에 대한 아젠다가 되게 많이 늘었고 프로그램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있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내셔널 어댑테이션 플랜 NAB이라고 불렸는데 국가 적응 계획이라는 거와 그리고 손실과 피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손실과 피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거기서 설명을 했는데요. 슬로우 온셋 이벤트와 그 익스트림 이벤트로 이렇게 이제 극한 기후현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논의들을 많이 했고, 그때 사용했던 논의들이 사실, 로스 앤 데미지에 대한 뭐 재원도 만들자, 뭐별 얘기들을 다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논의되는 아젠다고요. 요게 이전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후협상의 용어였지만은, 이제는 IPCC에도 로스 앤 데미지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걸로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로스 앤 데미지에 대해서는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IPCC가 이제 이 보고서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물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식량 생산을 이제 중요한 한 부문으로 봤는데 여기에 대한 로스 앤 데미지가 되게 기후변화를 인해서 커지고 영향이 되게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헬스 앤 웰빙, 인간에 대한 복지. 요 부분이 IPCC 이번 보고서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이전에 이제 그렇게 휴먼 웰빙을 아주 많이 쓰진 않았는데 이게 헬스 웰빙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티 세틀먼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이제 인구 정주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부정적 영향이 많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IPCC가 무슨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는 하지만은 그 과학적인 근거가 되게 많이 없을 때도 많아요. 심증은 있는데 이런 그 에비던스가 없어가지고 참 뭐라고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IPCC가 보고서를 기술을 하면서 컨피던스 레벨이라는 요런 용어를 쓰면서 이거는 정말 자신 있어. 많은 문헌들이 이런 내용들을 서포트해. 이럴 경우에는 하이 컨피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은 문헌들이 좀 많이 없네. 이럴 경우에 로우 컨피던스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맨 마지막 네 번째 바이오다이버시티 앤 에코시스템에 대한 요 생태계 오늘의 주제에 대한 부분은 이다 지금 이게 이 동그라미 점점점이 많을수록 컨피던스 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컨피던스 하게, 임팩트가 되게 크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서 이 생물 다양성, 생태계가 얼마나 그런 그 취약하고, 그리고 또 적응이 시급하고, 또 보존이 돼야 되는, 나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이런 부문인지를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 이제 그, 기후에 대한 영향과 인간에 대한 영향들이 아주 많이 이제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또 이번에 좀 재밌는 그림을 좀 그렸는데 지금 요 온도에 대한 요게 온도거든요. 1900년도부터 2100년 금세기 말까지의 이제 이런 온도에 대한 글로벌 템퍼리처를 이제 좀 비교하는 이런 이 색깔별로 이렇게 구획을 막 나눠 놓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3대라고 해야 되나 요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맨 아래에 있는 사람은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다음 가운데는 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2020년에 태어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 이 사람이 겪게 되는 그 온도는 산업화 그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이렇게 온도가 많이 늘어나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대 태어났던 분들은 이제 거의 70대가 될 때까지 그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을 많이 경험을 하진 않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2020년대에 태어난, 요즘 아직 어린이인 경우는 얘네들이 70살이 되었을 때가 이제 2090년이 됐는데 그때의 미래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후변화로 그 4도씨라는 그 숫자는 재앙이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기후변화 연구 이렇게 입문할 때도 이 4자라는 숫자는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저는 봤는데, 이 우리의 후손들, 지금 젊은 어린 세대들은, 노인이 되면은 그 재앙이라고 하는 이 온도에 오픈되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면서 갑자기 제가 좀 우울해지는데, 아무튼 기후변화가 되게 심각하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생태계, 생물 다양성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게 되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IPCC의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부분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IPCC는 인간의 활동이 결국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특히 강조를 많이 한게 룰루시에프라고 하는 요 부분이에요. 룰루시에프가 뭐냐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좀이 토지 분야 쪽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여기 보면 Land Use Change and Forestry라고 해서 가운데 보면 나와 있죠. 룰루시에프. 토지 이용 변화와 살림이라는 요 부분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육상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뭐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뭘 하면은 토지 이용이 바뀌잖아요. 그거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개발하는 게 그렇게 많은 면적을 개발을 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1850년부터 2019년까지 이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쉽게 말해서 도시화라든지 산업화,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이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거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익스포넨셜 하듯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50년 이후부터 토지 이용 변화 부문에서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됐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해법으로서 또 생태계가 온실가스를 흡수를 하는 걸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생태계를 너무 개발을 많이 시키고, 훼손을 시켜놨기 때문에 요렇게 배출됐던 빠져나갔던 CO2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할 수 있기 하기에는 생태계가 점점 많이 사라졌고 생물 다양성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기후변화에 노출돼 있고 기후 리스크를 우리가 겪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특히 인구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시아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후에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손실과 피해 얘기하면서 손실과 피해를 슬로우 온셋 이벤트라고 하는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익스트림 이벤트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얘기라고 잠깐 제가 살짝 언급을 한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익스트림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한 자연재해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는 사실 슬로우 온셋 이벤트의 하나인데 이게 IPCC의 이런 기후 전망 모델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기후 현상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나 이런 거는 이제 금세기 말에 갑자기 온도 상승이 확 일어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해수면 상승은 오히려 이제 뭐 40년 전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계속 이제 과학적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익스트림 씨레벨 라이즈 같은 경우도 되게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이제 이뭐 캐스케이딩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한 가지 그리고 컴파운드 앤 캐스케이딩 이펙트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한 문제가 생기면은 연쇄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부분이 나는 문제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 지구촌 어딘가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누군가 기후변화 영향을 입고 있으면은 연쇄적으로 다 같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 전체 큰 틀에서 좀 시스템적으로 그런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IPCC의 이번에는 이제 이번 보고서에서는 나름 옵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옵션으로서 제가 여기는 에너지 서플라이하고 랜드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뽑아놓은 건데요. 이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어디가 되게 많은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라든지 윈드 같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 잠재력은 아주 크다. 근데 이제 초기에 특히 초기에는 이 파란색이 이제 가격도 좀 이제 싼 편인 건데 이런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아래쪽은 이제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농업에서의 그
탄소 재거량이라든지 생태계 리스토레이션, 이 복원, 그리고 어포레스테이션, 리포레스테이션, 이뭐 조림, 신규조림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도 되게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가격은 조금인지 얼마나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걸 제가 산정한 사람은 아니라서 뭐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좀 비싼 걸로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 토지의 가격이 이 훼손지 같은 경우는 특히 복원을 해야 되는 이런 데는 토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게 영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잠재력으로 봤을 때는 생태계가 가진 온실가스 흡수 잠재력이 되게 크다.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생태계를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 벌에 대해서 좀 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벌을 남겼고요. 벌 같은 생물 중 하나만 사라져도 저런 키스톤 스피시즈 같은 경우는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생물 다양성 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IPCC랑 IPBS 좀 2019년에 같이 좀 작업하고 뭐 그랬던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인데 사실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생물들이 사라졌는지 그 멸종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수치로 제시하는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 생물 다양성이 지구상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추측하는 그런 자료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서류라든지 포유류라든지 이런 많은 이런 생물들이 전 이제 그 멸종 위기에 그런 처하게 된 생물들의 비율이 1900년대 이후 아주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매칭이 되냐면은 제가 앞부분에 토지 이용 그 개발, 도시화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랑 매칭이 돼요. 그 인간이 자꾸만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를 하면서 생물들이 갈 데가 없어서 멸종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서식처가 없기, 살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개발하고 맞물려 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서 기후변화하고 생물 다양성의 위기는 같이 가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 표토의 3분의 1이 쇠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지금은 더 많이 사라졌겠죠? 아마존의 17% 감소를 했고, 가장 제가 보기에 관심을 못 받으면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습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습지에 사는 생물들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 습지가 사라지고 있는지조차도 많이 못 느끼고 지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습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7, 80% 이상, 85% 이상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틀랜드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되게 습지 훼손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습지는 면적에 비해서 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더 높고 그리고 그뭐 이탄 습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은 온실가스를 토양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습지를 훼손을 하는 거는 생물 다양성을 파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고 온실가스의 저장고도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습지 보호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 세계 산림의 32%가 파괴됐다고 하는데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산림이 파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산림은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이니까 아마존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산림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다양한 생태계가 다 훼손되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해양 생태계도 아주 심각합니다. 어업이라든지, 남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파괴가 되고 있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지 않은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도 되게 많이 생태계가 위협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생물종 차원에서는
70년대 이래로 담수 생물 대응의 83%가 감소를 했다.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 10년간도 곤충 종이 42%가 줄었고 또 척추 동물도 개체군 자체가 60%나 감소를 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사실 야생 생물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치하고 내 삶과는 되게 동떨어진 문제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생물 다양성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부정적인 영향이 인간에게 오기 때문에 이게 부메랑으로 돼서 인간에게 이제 점점점 돌아오고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WEF라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간의 경제 활동의 리스크가 뭐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10년, 22년에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 왼쪽을 보면은요. 임팩트 라이클리후드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글로벌 전 세계적인 리스크가 무엇이 있느냐, 뭐 어떤 게또 영향이 크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으느냐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표로 이렇게 그 그림으로 좀 나타냈는데 이 초록색 된 부분이 인바이러멘탈에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맨 위쪽 발생 가능성도 높고 영향도 큰 윗부분이 다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기후 행동에 대한 실패, 그리고 익스트림 웨더, 극한 우리 자연재해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내추럴 디제스터 이것도 뭐다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그 위에 있는 바이오다이버시티 로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물 다양성 손실을 되게 중요한 그런 글로벌 리스크로 잡았어요. 경제 포럼에서요. 이 부분이 이제 좀 고무적인 거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리티컬한 위협이 되는 그런 리스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좀 2년에서 5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애로는 여기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아래에 이렇게 보이시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더 두고 5년에서 10년 이내로 전 지구적으로 인간에게 저기 이 크리티컬한 스레트가 될수 있는 이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이오다이버시티 로스가 되게 순위를 높게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생물 다양성 문제가 인간에게 되게 큰 위협으로 생태계의 건강성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IPCC가 이번에도 이제 이런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한 전망도 했었어요. 생물 다양성 손실이 지구가 1.5도 증가할 때는 한14%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 2도씨가 증가하면 18%, 그리고 3도씨가 증가할 때는 29%. 그 이상은 데이터도 없네요. 그래서, 2%가 사실 더 많이 멸종될 거 아니야? 막 손실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 수치가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속에 우리가 전적으로 식량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포함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곧 인간 생존의 위협이 될수 있는 그런 위협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생물 다양성 위기는 그런 지금 주로 이제 그 스피시즈 종 레벨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다양한 수준에서 좀더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레벨에서부터 봐야 된다 그러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인디비주얼이라든지 파퓰레이션 이런 그 종이라든 종 개체군 수준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생태계를 생물 다양성을 제대로 보호하려면은 그 커뮤니티 레벨에서 생태계 레벨에서 더 나아가 바이오스피어 그전 지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 석사 보고서 같은 데도 좀 실려 있는데요. 그 생물 다양성 위기는 결국에는 인간에게 위기가 되는데 인간에게 이제 그 자본적인 위기가 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그 WEF라든지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연이 하나의 자본이야. 자연도. 근데 인간이 자꾸만 자연을 훼손하고 남획하고 그리고 뭐 기후 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자본인 그 자연의 자본, 내추럴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 줄어들게 되고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결국 GDP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아까 제가 부메랑이라는 표현 썼는데 돌아오게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흐름이 이렇게 내추럴 캐피탈 뭐 이런 휴먼 캐피탈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경제 용어랑 연결시켜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동향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변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앞부분 얘기하면서도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거기서는 사실 자연 얘기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전에 이제 룰루시에프라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이용 변화와 산림 이런 주제가 있긴 있었는데, 웬만한 이제 아젠다로서 논의는 좀 정리가 돼서 지금은 이제 파리 협정의 6조 시장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핫 이슈고 이제 오히려 적응 같은 그런 데서 이슈를 좀 끌고 가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됐던 그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영국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되게 의장국이 영국이 그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이런 MBS 제가 뒤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26차 당사국 총회의 이제 결정문이 글라스고 클라이밋 팩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되게 생태계에 언급이 많이 됐어요. 이제 기후변화 이 위기가 클라이밋 앤 바이오다이버시티 로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이처라는 에코시스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원래는 그 영국 그 의장국 측에서 MBS라는 용어 자체를 되게 딱 전면에 드러내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조금 이제 개도국들은 좀 반대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치만은 모두 다 생태계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것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어서 요런 자연이라든지 생태계의 복원 보호 뭐 이런 얘기들이 클라이밋 팩트 이 커버 디시전인지 이렇게 쓰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레스트 그 산림 생태계라든지 다른 육상 생태계 이게 이제 뭐 내륙 습지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마린 에코시스템 같은 이런 해양 생태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카본 싱크로서 되게 중요하고 저장고로서도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 이제 수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처음이 아니라 밑에 제가 이제 협약도 좀그 해당되는 부분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제가 발췌를 해놨는데 싱크와 그 리졸브로서의 흡수원인 거죠. 흡수원과 저장고로서의 생태계 역할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되게 다 건강해야 된다. 인티그리티를 되게 강조를 하고요. 바이오다이버시티도 이제 그 바이오다이버시티를 보존해야 된다는 요거를 아주 파리 협약의 문구에도 명확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딱될 때부터 이미 생태계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알고도 있었고 언급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얘기가 좀더 강조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충분히 강조되는 그 경지까지는 아직 절대 못 갔고요. 강조가 되려고 한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일환을 언제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회의를 가면은 이제 그 사이드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이런 뭐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환경 협약에서는 이런 사이드 이벤트가 있는데, 이 글라스고 회의 그리고 지난해 이집트 셔르멜 셰이크에서 있었던 그런 회의에서 보여지는 그 사이드 이벤트가 네이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 파지티브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요게 하나의 사이드 이벤트 부스가 되고 계속 행사도 많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좀 있었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IUCN 행사에 같이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한편에서는 기후 협상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의 중요성,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MBS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를 되게 그 널리 널리 알리려고 해요. MBS라는 거는 좀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 요새 어디를 가든지 MBS 얘기 때문에 난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어디요? 어디 가셨었는데요?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를 가다 보면은 되게 이제 자연기반 해법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는 그쪽 분야가 아님에도 참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의 경우에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분이 정리한 거를 제가 이제 뭐 최신 업데이트를 하고 좀 보완을 해서 만든 건데 저는 그 우리나라 전통 지식이 이미 되게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의존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작은 옛날부터 있었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뭐 2002년부터 용어를 뭐 썼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월드뱅크 레포트에서 되게 좀 기여를 많이 했다기도 하고 밀레니엄 에코시스템 뭐 어세스먼트 이런 데서도 언급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초반에는 되게 그냥 가볍게 언급이 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럽의 생태학자들이 또 이런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태계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목소리를 참잘 높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던데 그러면서 이게 2020년 유럽의 호라이즌 거기 2020에 그 유럽에서의 연구에 대한 이 핵심 그런 내용 중에 하나로 자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럽의 생태학자들,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연 에코시스템 서비스 이런 얘기들을 되게 영구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IPBS 보고서도 이제 봤었는데, 근데 생물 다양성하고 기후 변화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네? 하면서 이제 이런 기구들이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고,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이슈를 같이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인식이 제고가 됐어요. 그리고 2021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라스고에서 영국 글라스고에서 이제 자연 기반 흡수라는 요런 게 사이드 이벤트도 되게 많아지고 탄소 중립 선언되는 데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 이제 부각을 했고 지난해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또 이제 글로벌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채택이 됐죠. 결국 그것이 이제 MBS라고 이제 얘기도 할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올해는 TNFD라고 그 산업계도 자연에 대해 책임성을 다해라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제 특별한 아젠다가 콕 집어서 이렇게 그 자연 이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흩어져가지고 좀 얘기가 논의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산림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온실가스 흡수 잠재량이 되게 높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리무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 이런 그 리무벌이 될수 있는 이런 생태계라든지 뭐 CCUS라든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기후변화의 메커니즘에서 다룰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군요. 그 기후변화 협약에서 올해도 이제 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근데 그 근저에는 결국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요 용어의 확산이 좀 기여를 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자연 기반 해법에서는 요새 이제 계속 꾸준히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글로벌 골포 네이처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이처 파지티브 하게 가자라는 건데 언제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한번 봐주세요. 요 가운데 표를. 지금 생물 다양성, 바이오다이버시티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이젠 생물 다양성이 더 늘어나는 네이처가 파지티브하게 되는 이런 미래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
이렇게 이제 그이 수준으로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건데, 2023년에는 이거를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이제 상승세를 타게 하자라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네이처 파지티브 바이 2030이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 2050년에는 풀 리커버리 바이 2050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생물다양성 회복을 하자. 근데 좀 선언적이죠. 우리가 생물다양성의 풀 리커버리가 가능한가요? 멸종된 생물종을 우리가 어디서 데리고 와요? 그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이라든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까지 생태계를 최대한 복원시켜보자라고 하는 게그 처지 그 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에서 넷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생물 다양성에는 제로넷 로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좀 병행해서 생태계도 기후변화하고 같이 이렇게 세트로 접근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는 어떤 논의가 되는데? 라고 부르신다면 1992년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그 COP10에서 생물 다양성 전략 계획 스트래티지라는 거를 이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실천을 좀 계획을 짜야겠네 이러면서 비전, 미션 그리고 20개의 타겟을 짰어요. 그게 이제 이게 그 일본이 또 요런 데 되게 적극적이거든요. 그 COP을 일본에서 하겠다. 일본 아이치에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요때 이 타겟 이름을 아이치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개의 타겟이 나왔었는데 약간 끝이 안 보이. 그 타겟들이 이제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2011년부터 2020년 동안 1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제 종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종료 평가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말 지구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됐는지 평가를 해보니까 미션과 타겟이 생물 다양성 손실을 막는 데는 불충분했다. 그리고 20개의 이런 이제 목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대로 달성이 된 목표는 하나도 없다. 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가 되면서 글로벌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만들자. 그래서 GBF를 만들기로 하고 조금 이제 2020년부터 할수 있는 이런 논의가 됐으면 좋았겠지만은 좀 아쉽지만 코로나도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작년에야 이게 이 논의가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제 채택을 했는데 사실 원래는 이그 중국이 이때 빠지지 않는 나라가 중국인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이 되게 우리도 환경 문제 신경을 쓴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우리 되게 애쓴다라는 거를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람사르 그 습지회의도 원래는 중국에서 하기로 했었었고요. 지금 이런 바이오다이버시티 당사국총회도 중국에서 하기로 하면서 하려고는 했지만 결국 이제 안 됐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사무국이 있는 몬트리올에서 이렇게 패러렐 하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때의 이름을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쿤밍에서 하려고 했지만은 회의는 실제 몬트리올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르면서 비전 미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30 미션이 있고 2050 골이 있는데 이런 그 툴과 솔루션들을 막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게 하자. 그래서 최종적인 미션은요.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예요. 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자. 인간 혼자 독불장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과 같이 살아가자라는 게 이제 미션이 됩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23가지의 세부 실적 목표를 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강조를 하는 게그 자연 훼손에 대한 훼손 중지, 공간 계획을 되게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보전 지역을 30%, 육상도 그렇고 해양도 그렇고 30%를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서
30 by 30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육상에서도 30%를 보존지역, 해양에서도 30%를 보존지역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침입 외래종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이제 좀 익숙한 내용들 얘기 꾸준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익 공유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조금 이제 특이하기보다는 이제 좀 관심을 우리가 가질 만한 부분이 이 타겟 15번 기업과 금융기관의 생물다양성 침해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공개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쓰레기 얘기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러니까 도시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얼마나 생태계에 나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문제도 더 연결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나라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여성이라든지 이런 그런 데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전통 지식에 대한 것도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5분 얘기를 했는데 기업의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되게 침해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 되게 잘해야 된다. 이걸로 이어지면서 최근 동향으로 TNFD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TNFD하고 자연 관련 이제 ESG 활동으로 이제 일환이 되는 건데 TNFD가 뭐냐면은 Task Force on Natur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라는 건데요. 자연 관련 재무 정보 공개에 대한 태스크포스예요. 근데 이게 TNFD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TCFD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라 그래가지고 기후 변화와 관련되는 그런 재정 재무 정보 이런 것들을 완전 공개를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TCFD가 먼저 나왔는데 자연이 기후변화와 이어서 같이 세트로 가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G20 지속가능 금융 로드맵에 확정이 됐고 그리고 쿤밍 몬트리올 GBF 목표에도 포함이 됐는데 좀 전에 살펴본 목표 15번이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의 자연 관련 ESG 공개 제도 도입을 각국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TNFD가 발족을 했고, 우리 너무 생소하다. 우리 기업은 생물다양성 잘 몰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겠어요. 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번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의 이제 그 베타 버전도 이제 초기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회람도 되고 그렇게 됐는데요. 결국 기업이라든지 금융권을 포함한 기업의 활동이 자연과 생태계에 그 생태계 서비스라든지 부정적 영향을 못 미치게 하려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라고 할수 있고요. 위기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그 자연에 대한 허튼 행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친환경적인 기업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 약간 유사한 거좀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결국 TNFD는 어떤 기업을 활동을 하든지 그게 결국 그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모든 것들은 자연에서 다 오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 자본이라는 거죠. 내추럴 캐피탈이라는 건데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그 이코노미를 나타내면은 얘가 막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어서 기후변화가 됐잖아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내추럴 캐피탈에 아주 의존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업 활동도 어떤 경제 활동도 자연과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도를 하자라는 게 TNFD가 생물 다양성 위기에 대응하는 그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TNFD의 가이드라인은 크게 이제 그 locate, evaluate, assess and prepare라고 해가지고 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사는 활동을 하는 그 위치, 그런 그 그럴 때 이제 네이처하고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평가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리스크를 파악을 해요. 항상 이제 위기라는 게 위기가 그 뒤에 기가 기회라고 하는데. 리스크와 어포튜니티를 같이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해서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페어하고 이거를 이제 레포팅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요. 요거를 TNFD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서 의무화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태계가 되게 훼손이 많이 되고, 그런데 기후변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만들고 있고, 생물다양성은 이제 위기가 더, 환경오염 이런 거 말고도 더큰 위기에 이제 직면을 점점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생태계에 대한 그런 보존 행위를 더 이어나가야 될 텐데, 만약에 아무것도 노 컨저베이션을 하면은 그냥 우리 다 멸종하고 그냥 미래가 암울한 거죠.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보존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프로텍티드 에어리어를 더 늘린다면은 조금씩 더 어댑테이션 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생태계 자체의 그 프로텍티드 보존 지역이 늘어날 것이면서 생태계가 더 건강하게 되고 지구 전체가 안정적으로 생물 다양성과 인간이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더 얘기를 더 하자면 우리 논의에서 좀더 이어지기 원하는 바람에서요. 이 T3 이번에 이제 나온 그 글로벌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의 그 타겟 3가 OECM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게 뭐냐? OECM이 이제 아들 그런 그 다른 종류의 그 우리가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정말 엄격한 수준의 보존지가 있지만은 그 밖에 다른 수준의 보존 지역에 대한 거를 이제 이 OECM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TNFD 얘기하면서 산업계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애들이 내가 산업계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일부는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완충 지역으로서 좀 이걸 좀 리졸브 해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논의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자체라든지 우리 주변에 그런 그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을 하는 그런 노력으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 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은근히 이전 보고서하고 차이가 생물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고 생태계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근저에 깔려 있어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MBS를 강조를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해답은 자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폭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생태계 보호, 생태계 생물 다양성 보호와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 인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와 생물 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고 그리고 보다 현명한 토지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근데 이 모두는 정부 부처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산업계, 일반 시민 모두 다, 지자체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공청회 같은 게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좋은 방향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이 다들 좀 좋은 목소리들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 발제 요청 드릴 때, 시간을 말할 게 충분히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굉장히 뭐, 양쪽에,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양쪽에 풍성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사님께서 그 IPCC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하신 걸로 예전에 이제 참여하셨었고, 참여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양쪽의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쭉 전체적인 동향 설명과 함께 저희가 고민하거나 또 논의해야 될 지점까지 마지막에 좀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 토론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박사님, 이 화면 공유를 조금 꺼주시면 다음 패널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수정 박사님께서 화면 공유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패널 발제로
할 텐데요. 우리 저희가 이 주제를 한 10분 정도씩 요청드렸는데 준비하시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주제가 광범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또 많아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신재현님, 김현우님, 서재철님 이렇게 세분 순서대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저희가 발제 자료 보니까 내용이 정말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있는데 10분 안에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드리고 네, 10분씩 패널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푸시행동연구소의 신재현님부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실제 커서도 보이시나요? 가선 안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다행입니다. 아, 명수정 박사님 발표 들으면서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제 그 국가생물다양성 그 5차 전략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다녀왔고, 사실은 뭐 지구적인 생물다양성 붕괴 위기라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그 퓨밍 몬트리올 GBF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타겟들이 한국 MB7에서는 대부분 수치 목표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시민사회가 제대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제가 제일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박사님 발제 들으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사실은 이제 박사님과 제 고민이 비슷해서 그럴 테지만, 중첩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좀 최대한 피해가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WWF가 만들고 있는 리빙 플래닛 리포트에서 1970년을 기준으로 생물 다양성이 2018년까지 69%, 이거는 개체군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종의 감소가 특히 열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도를 기준으로 하면 열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손실됐고요. 또 한편으로 생태계를 기준으로 하면 담수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훼손됐습니다. 아까 명 박사님 자료에서도 나온 것처럼 평균이 69%인데 담수 생태계는 한84% 정도가 손실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리빙 플래닛 리포트인데 종별로 분류해 놓은 걸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뭐 이른바 홀로세 멸종이라고 하는 생물 다양성 붕괴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는 서식지 훼손 문제입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도 토지 이용 경화과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주셨고, 실제로 이제 쿠밍 몬트리올 글로벌 바이오디버시티 프레임워크에서도 가장 첫 번째 타겟을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로 잡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나머지 동식물들과 서식지와 먹이 활동에서의 공간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공존 방안을 찾을 건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에서는 여기 남획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협 동인은 서식지 훼손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건 앞으로 생물 다양성 붕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기후변화 이슈가 될 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환경운동에서 생태보전운동이 서식지와 관련된 보전운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또 생태보전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쨌든 현재까지는 서식지 손실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육상과 해양에서 인간의 활동에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구의 절반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현생 종의 85%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에드워드 윌슨의 메시지가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GBF에서 2050년까지 리빙 인 할모니이라고 하는 비전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구역을 더 넓혀갈 건가, 훼손지를 어떻게 더 복원해 갈 건가라고 하는 토지 이용 측면에서의 정량적인 목표들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그러면 서식지 훼손을 넘어서서 어떻게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붕괴에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앞에 많은 그래프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IPCC 제2 그 워킹그룹 보고서에서 가장 생물다양성 부문 내용들을 보면서 두렵게 느껴졌던 그래프는 바로 이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건강한 영역의 환경이고, 노란색이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극한 상황, 빨간색이 멸종 수준의 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익스트림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태계는 회복해 가지만, 온전한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취약해지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익스트림 이벤트가 가뭄, 홍수, 허리케인, 히트웨이브 같은 폭염 현상들이 갈수록 빈도는 더 커지고 강도도 더 세지고 참아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최소한의 레질리언스를 상실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른바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6차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프 이해되시죠? 그렇죠? 벙 하고 홍수가 발생하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데 회복된 수준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저는 생물다양성의 붕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후변화의 극한 기후현상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나타나게 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대지역 혹은 담수생태계가 가장 생물다양성 붕괴에서 취약한 이유가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서식지 훼손이 일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실제로 서식지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건강성이 상실되어 있을 때 이런 그 극한 기후 이벤트가 발생하면 붕괴될 위험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기초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식지 손실을 막아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독감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면서도 기후변화를 막아야 되는 이런 여러 고차함수를 푸는 게 지금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후변화가 일어날 때 지금까지 확인된 개체수 감소가 열대가 온대보다 높고 담수가 다른 생태계보다 높은 이유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담수 생태계와 열대 생태계가 가장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열대 생태계에서 열대 우림을 훼손하는 게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담수 생태계에서는 3만 8천 개에 가까운 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진단 속에서 해법을 찾지 않으면 사실은 둥그런 생물 다양성 붕괴나 기후 변화 이슈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이런 멸종 위험이 사실은 우리가 1.5도 시선에서 방어를 한다고 해도 이게 자연 사망률의 약 1000배에 이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붕괴가 더 높은 멸종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러자면 서식지 손실도 막아야 하고 기후변화도 막아야 하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후위기 차원에서도 생태계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여기 보라색 선이 현재 수준대로 갈 경우에 2100년까지 3도씨가 상승하는 그래프고요. 여기 하늘색 그래프가 1.5도씨로 노력했을 때의 기후 그 온도 변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1.5도씨가 점선 실선인데 여기 하늘색 점선 그래프가 아래 있는 게 보이시죠? 네. 하늘색 점선이 그냥 1.5도씨로만 에너지 전환을 했을 때가 아니라 NBS를 통해서 더 노력했을 때 피크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효과가 더 커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짙은 남색 실선 그래프가 2도씨 그래프일 때 기후변화 온도 상승 그래프고 짙은 남색의 점선 그래프가 2도씨 그래프에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더 피크를 끌어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연기반 해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1.5도씨나 2도씨 대응을 하기도 버거운 게 현실이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명 박사님이 보여주신 거랑 같은 그래프인데요. 지금의 위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수백 개라고는 할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효과가 큰 혹은 우리가 당장 실행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라는 것을 기후위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태양광과 풍력,
하지만 풍력보다 자연 생태계 변형을 감소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좀 합의된 수준의 관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 때문에 사실은 IPCC와 IPBES라고 하는 두 기관, 혹은 IPCC와 UNCBD라고 하는 UNFCCC와 UNCBD라고 하는 두 기구가 계속해서 목표들을 서로 간에 맞춰가고 조율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생물다양성 협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쪽으로 내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박사님 보여주신 거랑 같은 그래프고요. 해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혹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자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네이처 포지티브 캠페인인데,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굉장히 재정적이고 이제 경제적인 접근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이유가 더 많은 자연을 정량화하고 과학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적인 가치를 최소한이라도 매길 수 있어야 자연의 훼손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래야 자연을 보존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전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 UNCBD가 혹은 이제 글로벌 캠페인이 더 정량화되고 과학화되는 방식의 생물다양성 캠페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 보면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한 기후 위기 적응과 완화가 굉장히 주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 세계적으로는 연간 30기가톤 중에서 10기가톤 정도가 자연 기반 해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나무를 심고 베고 하는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프로텍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생태계를 잘 보호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혹은 토지 이용 측면에서 더 많은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과, 또 2030년까지 우리가 리스토어되는, 복원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한 타겟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이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이 되고 있고, 이 30기가톤 중에 10기가톤을 자연기반 해법으로 커버한다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베이스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몬트리올 회의 당시에 기후변화 기금의 30%를 생물다양성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정량화된 수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타겟 논의를 할때이 10기가톤 정도를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타겟에서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와 타겟을 넣으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최종안에서는 빠졌거든요. 이게 아마 향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IPCC 보고서나 여기 자연기반 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약 3분의 1 정도를 자연 생태계가 커버한다라고 하는 인식과는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좁은 국토 면적 대비 워낙 배출량이 많아서 흡수원과 관련된 포션이 그런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또 사실은 그 비중만큼 한국에서 탄소 중립에서 탄소 흡수원을 바라보는 어떤 포션도 좀 좁아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탄소 중립 논의에서 탄소 흡수원과 관련된 논의가 거의 실종되어 있다시피 한 것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수치를 다 이제 과학적이라고 전제하고 보자면 이 수치의 비중만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 해법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생태 보전 분야에서,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좀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자연기반 해법이라면, 이 자연기반 해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들이 사실은 보시면 조절과 유지 서비스의 경우에는 탄소 분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홍수나 가뭄, 폭염 같은 것들을 완화하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직은 한국에서는 생태보전을 고민하는 그룹과 기후변화를 고민하는 그룹들 사이에서 좀 접점이 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이거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완화 측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타겟 11번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 원주민 인권 이슈와 관련돼서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이런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게 기후 조절이라든가 재난 재해로부터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타겟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과제라고 해서 이두 가지 접점 이슈 가운데서 자연기반 해법 말고 뭘더 얘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GBF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바이오디버시티 프레임워크에서는 타겟 8번으로 다루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생물다양성 5차 계획에서 주요 타겟 중에 하나로 함께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기후조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이제 재생에너지 시설이 생물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리적인 해법을 만들 건가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까 이제 처음에 황희재 국장님께서 언급하셨었던 IPCC와 IPBES의 공동 보고서에서도 다루고 있고 또 EU의 2030 생물다양성 전략 그리고 쿤밍 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도 모두 다루고 있는 중요한 타겟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에 나온 논문을 보시면 현재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시설이 굉장히 많은 보호구역에 중복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미 보급된 시설의 17%가 이미 중요한 보전 지역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건설될 예정인 시설 같은 경우에도 아까 프로텍티드 에리아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IUCN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곳들 중에도 재생에너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호구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토지 이용 계획이 없으면 이두 가지 효과가 시너지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악순환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지금까지 이미 들어온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엄청나게 빨리 늘어날 거고 또 한편으로 늘어나야 하고 이런 이슈들이 지금까지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한국이 굉장히 심각한 농업 갈등을 겪었지만 한국은 사실은 이제 국제적인 이런 기후 조치에 따른 충돌에 비해서는 아직은 본 게임을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김현우 선생님 갑자기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이제 그런 상황일 때이 논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토지 이용 계획을 얼만큼 사전 예방적으로 만들 건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토지 이용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에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가 들어간 나라는 독일인데요. 독일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조금 더 갈등이 큰 이유가 바로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미티게이션 하이라키라고 하는 완화계층 표준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계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자원, 한국말로는 자연자원 총량 관리 제도고요. 영어로는 보통은 바이오디버시티 오프셋 제도라고 하는데 이 생물다양성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정량화된 계산과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이런 정량적인 접근에 대한 고민들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까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하셨던 TNFD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건가 예상되는 영향과 어떻게 회피하고 최소화하고 복원하고 상쇄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화된 계획들이 더 이상 제시되지 않으면 이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TNFD에서 요구받고 있는 정량화된 생물다양성 평가거든요. 그래서 TNFD의 그 어세스먼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기업들이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타겟 8번과 관련된 부분들도 한국사회에서 저는 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이 워딩이 목표에 살아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걸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빠졌더라고요.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연히 기후변화는 기후변화대로 고민해야 될 이슈들이 있고 생물다양성은 생물다양성대로 보호구역을 늘리는 등의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들이 많은데 이두 가지 이슈를 같이 대응하기 위한 접점의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연기반 해법과 기후조치에 관한 영향 두 가지 정도를 대응 과제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제 연속선상에 있는 내용을 다루시면서 한국에서 좀 쟁점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들, 자연기반 해법과 재생에너지 관련한 여러 가지 생물다양성과의 조화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뭐이 주제를 좀더 이따 토론이나 전체적인 논의 때도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패널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전 박수로 모시고 두 번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고 화면도 보이시죠? 네, 잘 보이고 들립니다. 명수정 박사님하고 새그 패널 발제 모두 일정하게 겹치는 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시민 사회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민 사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시민 사회고 다 같은 편인지는 알수 없지만서도 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에서 잘 알려진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지구 행성적 한계입니다. 근데 그 2015년까지는 이그 생물 다양성, 여기는 인티그레이팅, 그 온전성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둘로 나눠서 그 멸종률, 유전적 다양성은 경계를 초과한 빨간 불이지만, 기능적인 인티그레이팅은 정량화하기 어렵다고 보았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찾아보고 알았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다 빨간 불이에요. 유전적 다양성 인테그리티도 빨간 불이고 펑셔널도 빨간 불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된게 아니라 이걸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는데 봤더니 이미 19세기 후반에 침해가 되기 시작을 했다. 물론 이 인테그리티라는 게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다가는 근데 이그 행성적 한계의 중요한 의미는 어떤 게 빨간 불이다가 아니라 그럼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같이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생물 다양성이 온난화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는 것이 많이 지금 주목이 되는데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면 온난화가 더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래하고 크릴의 개체 수는 이제 그 해저에 이제 탄소를 이제 고정하는 이 배설물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작용을 하는데 고래하고 크릴 수 개체 수 자체가 감소를 하는 것이 이제 그 탄소가 다시 이제 그 바다 위 대기로 올라오는 그런 악영향이 계속 연쇄로 일어납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보아져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몇년 전에 그려서 강의 때마다 거의 쓰는 그림이긴 한데 기후 변화라는 기후 과학 자체가 어떤 내재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모델링의 불안정성 또는 많은 변수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수 있는 정책 대응 그러니까 완화 수단하고 적응 수단도 효과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그 흡수원 효과 또는 아까 그 퍼지티브 그 피드백 또는 그 파지티브 다이버 그 바이오 다이버시티 측면 이런 것들도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구 과학자들은 계속 데이터를 갖고 논의를 하고 여기에 주목하지 이제부터 논의하지. 이제부터 논의하기 시작할 때 이미 생태계는 이만큼 달려간 뒤인 거죠. 계속 보면은 그 화석 연료 연소된 것에 5년, 10년 뒤에 PPM이 올라가고, 거기서 5년, 10년 뒤에 생태계영이 올라가고, 5년, 10년 뒤에 IPCC는 보고서를 내고, 5년, 10년 뒤에 UNFCCC는 결론을 내고, 한국 정부는 10년 뒤에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뼈 때리는 그림이라서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본 터널 비전 트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성을 구성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시줄 날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에만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딱 꽂혀버리면 그러면은 핵융합이나 이거 스마트 원전이라도 해야 될것 같고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바깥에 뭐가 있냐? 건강, 보건, 사회복지, 대기오염, 생물종 다양성 상실, 부영양화, 과소비, 불평등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 근데 이 트랩에 갇혀 있는 게, 정부나 관료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저도 그렇죠. 많은 부분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원주의가 이 환원을 했다, 저 환원을 했다. 근데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저 봉우리로 가보자 하는 순간 또 지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은 너무 마음에 들지만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 그림이죠. 근데 우리가 대면해야 될 변화가 이런 방대하고 복잡한 캐롤라인 머천트의 생태혁명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시면 가운데에 추출 처리 교환 생계 유지 그러니까는 그이 물질 처리랑 수로프가 관련된 영역이 있지만 그 바깥으로는 생태적인 이 동물 식물 군의 문제 그다음에 비인간 재생산의 영역 그다음에 의식과 자연의 재현 철학과 언어의 문제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방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방대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아까 그 에드워드 윌슨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는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10% 30% 효과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윌슨은 딱50%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이 섬의 생태계를 연구를 했더니 이 섬의 대지 면적의 4제곱근에 비례해서 생물종이 서식 가능하더라.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구의 절반을 야생 상태로 복원해야지 생물종의 84%를 멸종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함의는 그렇게 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도, 낮출 수가 있고, 이렇게 그, 감염병의 버퍼라든지 모든 것이 확보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 어떤 영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드워드 윌슨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부터 해갖고 생태계의 복원 회복에 다각적 가치가 큰 데들을 딱딱딱 집어가지고서 어떻게 복원을 하거나 기금을 마련하거나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북미의 베테스랑 펜더그라스라는 이 재기발랄한 막수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아니 윌슨 얘기가 맞기는 맞는데 그게 기업의 선의에 기대서 아니면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될 거냐? 아닌 거다. 그러면서 이 과잉 소비와 산업 활동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원주민이나 그 토착민의 문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누가 주도를 할 것이냐, 지역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국제적으로 유효한 의제나 지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러면은 어떤 이 자본의 동학을 제어하고 대중적 압력을 행사하는 사회주의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절반 재야생화 하자. 에너지 할당제 하자. 광범위한 채식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이거 사회주의 하자는 거네? 맞다, 우리 사회주의 하자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역발상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태계를 이렇게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태계를 50% 보존체 야생화를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같이 논의가 되고 관리가 되고 해결이 될수 있고 그것이 우리 어떤 의식이나 영성의 전환까지 갈수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까 진짜 논의의 초기 단계지만 이미 많은 어떤 농록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제대로 진짜 끝장 토론을 하던 멱살잡이를 하던 뭐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는 윤 정부는 에이 뭐 원전해도 뭐라고 안 하겠네.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그런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중에는 이 산림 흡수원의 문제. 이게 젊은 삼나무로 다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100년 이상 되는 숲은 오히려 탄소 흡수 고정 효과도 많고 다각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은 얼만큼
에너지 측면의 효용이든 아니면은 이 농지 보전이든 아니면 이렇게 이 논과 밭의 그이 생태계에 그 도움이 되는 측면이든 이 사회에서 이제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죠. 돌고래하고 해상풍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문온에서 메탄이 실제로 얼만큼 발생을 하는 거지. 얼만큼 문제인 건지. 또는 우리는 그럼 이걸 얼만큼 용인해도 좋거나 변화가 가능하거나 아, 이건 너무 과장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운동, 에너지운동, 기후운동, 농민운동, 지역민사회에서 잠재된 논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뭔가 좀 굉장히 부분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 논리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다고 절대로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결될 거냐? 탄소 환원주의 또는 많은 환원주의를 넘는 뭐랄까? 더 종합적인 어떤 감각이나 스토리가 있어야지 해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IPCC의 1.5도 특별 보고서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은 뭐전 세계 전문가들 논의의 종합인 거죠. 그 논의들이 거기까지 나온 것을 종합한 거예요. 불편 부당하게 종합을 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저는 다소 편견 내지 인진 편향이 개입돼 있다고 보지만 폴로켄의 플랜 드로다운이 훨씬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레퍼런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상위 25개 탄소 감축 솔루션 중에 재생에너지는 5개밖에 없고, 아까 이탄지대 보전이라든지, 푸드 웨이스트 줄인다든지, 이렇게 방목형 축산이라든지, 이렇게 농업 먹거리 토지용 관련한 게 상위 25개 중에서 12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레퍼런스인데, 이건 이런 리얼한 기술적 해법으로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지구가 아프다는 이거는 그 신유물론, 을한 정말 몇십 쪽 되는 단편에 담은 재미난 책인데, 이러한 어떤 뭐 기후 우울증까지 이제 환기시키는 이런 감각 사이에 뭔가 좀 가교를 놓아야 아 충분히 계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보그어 저기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집단적인 감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제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고가 될수 있는 게 이게 키스 더 그라운드 여기서는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지역 공동체가 역할을 하는 자연 기반 해법 MBS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 공동체가 공감을 하고 효능감을 느끼고 자기가 하는 어떤 영농 활동이든지 로컬 푸드인지 이런 데에서 적용을 할수 있고 그게 확산되지 않으면 연구자들이 계속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또 이제 원 헬스 접근도 이게 뭐 부족함이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끝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브레이킹 바운더리즈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이죠.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던 게이그이 지구 행성적 한계와 회복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사회 변화의 티핑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깊은 인상을 받고 정치적 모멘텀 그린 뉴 딜의 역할, 그다음에 이 가격 신호,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의 합력이 있어야 멸종 제로, 빈곤 제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가 가능하다. 물론 그 이미 2020년보다는 아마 뒤로 미뤄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어떤 집단적인 어떤 내러티브 공감이 있어야 거기서 예컨대 지구의 절반, 예컨대 그냥 생물종 다양성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먹거리나 우리 주변의 삶이나 뭐 케이블 그 설악산의 케이블카 문제는 그게 다 하나로 인식이 되고 논의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이 기후와 생태계 보전 운동 사이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 그러나 뭔가 정리되지 않고 깊이 토론되지 않은 부분도 짚어주셨고, 동시에 일종의 감각, 공동의 감각, 내러티브 이런 걸 통해서 좀 통합적인 시선과 관점을 가져야지 이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게 기술적인 수치나 뭐 이런 걸로 설득될 수 있냐 이런 또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좀 많은 생각할 거리들과 이야기할 거리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전국의 기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상을 많이 모니터링하고 이제 현장을 다니시고 계신 녹색연합 서해철 전문위원님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예, 말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고요. 예, 네, 이야기를 반갑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되겠습니다. 네, 바로 설명 올리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 우리 명수성 박사님을 비롯해서 또두분 패널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국제적 동향과 또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이렇게 잘 좁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물다양성 위기가 어떻게 오고 있고, 또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좁혀서 국내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하는지 저희가 또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한반도에도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 영향으로 생물다양성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고산대, 우리나라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그러니까 자연에 있어서 생태계 서식지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할수 있죠. 아고산대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단적인 그 고사, 바로 이제 전형적인 생물다양성 위기죠. 우리가 생물다양성 이야기할 때 생태계 종 유전자인데, 학자들마다 뭐 조금씩 이야기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반도 지금 비전진 생태계가 한 2만 마지막 빙하기로부터 한 2만 5천 년, 2만에서 2만 5천 년 보고 있는데 우리 역사에서도 또 지금까지 어떤 기록에서도 이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고산대 침엽수 특히 구상나무를 비롯해서 현장에서 지금 떼죽음 되고 있죠. 한라산 핵심 지역 그리고 이제 지리산 핵심 지역. 그면 형태로 점 형태로 서식을 하는데요. 특히 지리산의 그 특정 사면에 가면 최고 90% 지금 보시는 것 그대로 이건 거의 90% 넘죠. 구상나무들 다 죽은 겁니다. 2010년 전후부터 이런 징후가 서서히 시작됐는데 가속 페달은 17년에서 20년 사이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나면서 완화되지 않고 점점 더. 그래서 이 구상나무는 이미 IUCN의 레드리스트 적색 목록에서 한반도 종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 종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위기종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안타까운 건 이제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리스트를 작년에 했는데, 그냥 관찰종으로 이렇게 빼놓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요지의 핵심도 기후위기 대책과 생물다양성 대응, 이게 환경부나 정부에서 그 칸막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한 몸으로 보지 않고 기후위기 따로, 생물다양성 따로.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에 대한 리스트도 당연히 IUCN을 1차적 근거로 해야 되는데, 뭐, 뻑하면 IUCN이나 국제기구 얘기를 전부 다 하면서 정작 멸종위기종 목록에는 IUCN 레드리스트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환경부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정밀하게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현재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생물다양성 위기의 첫 번째 종이 구상나무거든요. 그럼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건데, 특히 23년 11월 20일 현재 상황은 지리산 한라산은 거의 뭐 빠르면 10년 정도 있으면 집단 고사지는 다 사라지고 잔존 개체들만 일부 남아 남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구상나무 이외에도 아고산대 높은 고도에 서식하는 침엽수들은 현재 한 7종 정도가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 잣나무, 눈측백, 눈향 등한 7종 정도인데 사실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북반구의 많은 나라에서 그이 침엽수 위기는 이미 시작됐고 다만 서식 면적이 넓은 러시아나 이런 나라가 좀그덜 받아들인 입장이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워낙 면적이 넓고 OECD 국가 중에 먹고 살 만한 나라 중에 아마 자기 나라의 나무를 베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드문데 캐나다는 나무를 수출하는 나라니까 심각성을 좀덜 느끼는데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과 똑같은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악산부터 해서 이제 나머지 백두대간 국립공원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13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발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침엽수가 육상의 생명체 중에는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한 생명체 중에 하나입니다. IUCN 레드리스트 들어가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캠페인에도 나오는 건데요. 양서류가 가장 이제 전체 종, 각 분류군 종수에서 멸종이 이제 지구상의 양서류 중에 41%가 이제 멸종에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우리는 별로 체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온대 지역에서 양서류는 그렇게 심각하게 멸종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열대나 아열대에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후대에서는 아주 활발히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이제 같은 맥락이 바로 여기 34% 침엽수죠. 그래서 침엽수는 사실 육지에서 기후 위기로 심각한 대표적인 그 생명체고요. 맨 밑에 이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해양 생태계 생물종의 30%도 멸종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이 제약이 별로 없어 제약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본질은 생물 다양성 위기에서 비롯됐거든요. 바로 이거 인수공통 전염병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중국 윈난과 라오스. 중국 윈난과 라오스는 정치적인 국경은 나눠져 있지만 같은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리산 이쪽 저쪽이 전라도 경상도처럼 그 윈난 남쪽이 라오스인데, 여기에 있는 관박지와 코로나19가 98% 일치한다. 이건 이제 영국에서 논문도 발표했는데, 코로나19 이외에도 1970년대 이후부터 지구를 뒤흔들었던 대부분의 전염병이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었죠. 동물에서 동물로. 바로 박쥐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매개숙주 동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파되는 종간 전파를 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들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고민이 많았던 사스 메르스도 그렇고요. 다 박쥐죠. 그리고 이제 지카도 그렇고 에볼라. 에볼라가 현재 지구상에 출현했던 감염병 중에 가장 치사율이 높았죠. 한 40%가 넘는. 네, 에볼라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에볼라가 확산 속도는 그렇게 넓게 빨리 아프리카를 넘어서서 번지지 않아서 우리는 잘 체감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전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야생동물, 소위 박쥐나 설치류, 쥐종류의 서식지를 급격하고 과도하게 훼손했을 때, 그게 인간에게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다가온다라는 거를 지구 전체에게 아주 똑똑히 설명해 준게 이제 코로나19였고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사스 메르스가 있었지만, 전 국민이, 전 시민이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바로 생물 다양성 위기가 인간에게 어떠한 걸로 올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보여준 게 코로나19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도 조금 그런 얘기 나왔는데, 불편한 진실은 뭐냐? 야생동물의 바로 생물 다양성 위기를 가져오는 서식지 파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무, 팜유, 커피, 쇠고기. 우리 햄버거 먹는 그 저기 안에 들어가는 고기.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는 이거 논쟁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꺼내서 줄일 수 있는 건, 솔직히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제가 있지만 제 주변에 이제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부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요. 뭐이 얘기하는 저도 부끄럽죠. 저는 커피는 안 먹지만 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냐는 거죠. 아마 윈난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 서식지에서 이게 왜 튀어났냐? 뭐 윈난이 중국이 살만하니까 당연히, 사실 중국 사람은 누구나 다 보이차 먹고 차 마신다. 절대 안 그렇거든요. 살만할 때부터 차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저개발 국가나 인구 많은 나라에서 커피 다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커피를 어디서 생산하냐? 이런 지점인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거는 참, 이것도 괜히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 안에서만 전파가 됐거든요. 치사율이 거의 100%예요. 만약에 그런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애가 다시 인간으로 전파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게 이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의 바이러스가 중간 매개가 돼서 인간에 전파되는 시나리오. 지금까지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여러 스토리나 상황을 보면 이 가설이 전혀 시작되기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서식지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야생동물, 생명체, 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건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 다시 모여지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기후 위기를 고민하는 안에서도 사실은 그 적응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감축에 비해서는 고민이 덜 되지 않았던가. 적응은 이제 우리가 아는 두 가지죠. 생물 다양성과 재해 재난이고 저희가 이제 그 침엽수 문제를 다루면서도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우리가 고민이 되거나 더 우리가 지혜를 또 거꾸로 모아야 되는 게 뭐냐면 생물 다양성 위기가 왔다. 그럼 기존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나? 일단 침엽수 구상람 하나만 보더라도 기존에 어떤 학자들이 잘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럼 저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생물 다양성 위기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과 징후는 우리가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해결 힘들다고 봅니다. 그게 앞으로 기후 위기가 또 인류가 생물 다양성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 길이 어떤 합의를 도출하고 하면 그냥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맞이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 생물 다양성 위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제 얘기의 요점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 따로, 생물 다양성 따로가 아니라 기후위기 자체가 곧 생물 다양성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이제 실천이나 노력이 좀 이어져야 될것 같고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제 주제에서 너무 또 퍼지는 얘기일지 몰라도 전 세계 인구의 15위까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미국과 일본 빼면 이제 막 살려고 좀 거칠은 표현인데 경제를 막 일으켜 세우려고 그리고 참이 나라들 특히 전 개인적으로 중국과 인도에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우리 70년대처럼 다수의 90% 되는 중국, 인도의 시민들이 이렇게 전기를 좀덜덜 쓰고 에너지를 덜 뿜어내는 생활 양식을 가져주시고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이제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농촌이나 서민들처럼 그렇게 에어컨 다 쓰고 자동차 다 갖고 에너지를 쓰면 우리가 과연 이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커피와 소고기를 위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고요. 다시 돌아오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은 한 몸이고 저희가 이제 국가나 공공에서 지금 직접적인 해야 될 실천은 보호구역의 확대,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는 보호구역 확대를 환경부 산림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재원을 탈탈 털어서라도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태계 복원 나서는 거. 이건 직접적인 실천일 것 같습니다. 어떤 미사 여구보다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보호구역과 생태 복원이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 역시 우리가 시민들이 해야 될 실천도 매우 중요하고 또 아까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이라도 환경단체나 시민사회 단체들끼리 모여서라도 현재 감춰져 있고 쟁점화되어 있지 않은 육상풍력에서 보호구역 잠식해 들어가고 생태계 야생동물 보호구역 백두대간에 지금 대규모의 풍력단지가 한 7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보호구역 안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로 쉬쉬한 거예요. 같은 시민단체, 환경단체들끼리 싸울까봐. 근데 싸우지는 말고 해법을 찾는 마당을 당장 우리가 여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생물 다양성에 우리가 앞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고, 아까 그 제안은 아주 저는 의미 있게 들었고요. 역시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함께 시민들이 먼저 나서야 되는 거. 그럼 시민들은 뭐 하지? 대한민국에 등산 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현장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로 관찰하고
그걸 우리 일상에서 SNS에도 올려주고 논의를 시작하는 이런 시민들의 직접 실천,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좀더 모아내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아무도 생물다양성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바다의 생물다양성 위기와 변화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해수부 예산과 인력 조직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거의 개걸음이거든요. 이런 직접적인 우리가 정부에 요구할 것들도 함께 모아서 입장들을 계속 압박을 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활동을 하시면서 만나셨던 현장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과제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뭔가 이렇게 큰 질문거리들이죠. 우리의 현재 소비의 이 행태를 유지를 할수 있는 것인가? 동시에 인도, 중국과 같은 이런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이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불평등의 체계와도 맞물려 있어서 사실 이들이 할수 없는 거는 그러면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도 같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생각할 거리들, 고민거리들 많이 던져 주신 것 같고, 예상 시간을 넘어서 4시가 됐어요. 원래 계획이 4시였는데, 발제가 끝나니까 4시가 됐네요. 저희 좀 쉬는 시간 없이 조금 더 이어서 또, 약간 더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그래도 같이 더 이야기를 하고 좀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쭉네분 발제 중에 뭐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좀 이야기해봐야 될뭐 쟁점이나 논의 주제를 주신 것도 있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한 50여 분이 넘게 참여해 주셨는데 참여하신 분 중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좀 이야기를 듣고 좀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금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요. 꽤 길어서, 읽기보다는, 질문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상풍력 구역을 OECM으로 지정하는 것의 타당성과 국내에서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국내에서 실현 가능한 조치겠냐? 그러니까 OECM 첫 번째 유명수정 박사님 발제하면서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간단히라도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명수정 박사님께서 혹시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마이크는 켜진 것 같습니다. 예. 적절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좀 헷갈리는 게, 오히려 제가 질문을 더 드릴 것 같은데, 농경지나 이런 데도 태양광 같은 것도 설치도 하잖아요. 근데 아래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오히려 그늘 효과가 나서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농경지가 한번 그렇게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농사가 하는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년의 세월이 걸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쪽을 아니어서 좀이 비슷한 고민을 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절한 답 변사일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해상풍력 부유식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외에 그쪽을 보호지역으로 하는 게 이게 어셉터블한 거라면 그러니까 이 OECM이라는 게 다른 종류의 이런 보호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하겠지만 좀 헷갈립니다. 이미 우리가 풍력 시설을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용인데 그런 보호 지역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더 지배적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풀뿌리
말씀 같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작업반 회의에서 제가 사실 비슷한 제안을 좀 드렸었고요.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종별로 생물다양성 그 위험 요인들을 분석해서 보여드릴 때 어류의 주된 위험 요인은 사실은 서식지 훼손도 있지만 남획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네,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업 밀도가 굉장히 높고 조업 강도가 굉장히 센 나라예요. 거의 전 세계 탑이고 1인당 수산물 소비량도 전 세계 1위고 물론 그 가운데서 뭐 남극해 조업은 또 별도로 다뤄야 될 이슈겠지만 네, 이제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저는 해상 풍력이 그 자체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게 남획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와이에 그 파파아누모쿠아케아라고 하는 320km 구간의 해양 보호 구역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노피싱 존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인근으로 이제 뭐 이른바 참치 같은 경제성 높은 어종의 스필오버 되는 효과 같은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해양수산부도 그 보호구역 지정이라던가 훼손지 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게 연안에서 멀리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을 연결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를테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해양 보호구역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OECM이라고 하는 자연공존 지역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는 해상풍력과 노피싱 존을 묶어서 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어민이라던가 농민들이랑 좀 나름대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정량화된 재정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민들에게 충분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업권을 이를테면 아이디어예요. 조업권을 매입하고 소각하고 보호구역으로 노피싱 존을 지정하면서 해상풍력을 가져가는 게 생태계와 기후조치 간에 조금 상생 방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서재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제안해 볼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깊이 있는 토론 같은 것들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주신 거가 뭐 전체적으로 나왔던 것과 연관 지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인 지금 질문,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동물복지 관련해서 생물다양성과 비교한다면 동물복지는 기후위기랑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의견이나 답변 주실 분 있을까요? 동물권이라는 접근, 생물다양성이라는 접근이 겹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약간 관점이 다르기도 한데, 네, 김현우 선생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죠. 예. 많은 것을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지금 슈퍼에 가면은 동물복지 제품들이 제법 나와요. 동물복지로 길러진 닭고기, 뭐 계란 등등. 동물은 행복할까, 복지일까? 동물복지란 개념 자체도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지요. 근데 그거는 사람 복지도 계속 논의가 필요하고 뭔가 좀 개념이 재정립되고 뭐 정책이 보완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제가 원헬스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여유를 가질 때 점점 해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근데 지금 동물복지라는 개념이나 제도도 저는 불완전하거나 뭔가 편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 넓은 의미의 동물복지, 그거는 생물 다양성하고 결국 같이 가는 이야기고, 거기서 이제 뭐 전염병 얘기도 아까 서철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관계, 집단적인 어떤 연결하고 감각으로 우리도 인식을 하고 논의를 하면 거기서 좀 제도도 조금씩 보완이 되고 발전돼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중간에 또 혹시 질문 있으면 한번더 듣겠고요. 쭉 주신 오늘 발제 중에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후위기 문제, 생물다양성 이게 분리되지 않고 우리 함께 봐야 된다.
현실은 그렇든 안 그렇든 이제 거기에 대해 강조를 해주신 거는 공통된 것 같고 여러 가지 근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걸 왜 같이 봐야 되는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발제를 하시면서는 이제 이야기할 거리로 기업 관련한 어떤 부분과 함께 OECM 이게 좀뭐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지역 기반 보존 수단 뭐 이렇게 영어로 풀면 이렇게 나오고 중에 보호구역 아닌 지역을 이제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한 30%를 정도를 한다. 뭐 이런 과정에서 정부나 기업의 역할이 클 텐데 한편에서는 이게 한국에서는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서도 이게 전혀 보호가 안 되는 상황들, 뭐 최근 뭐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해서 뭐 아예 보호구역에 해제해버리고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이 보호구역 외에 보호지역을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뭐 저안에서도 좀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제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자연기반 해법에 대한 뭐 제안 또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또그 이제 기후 조치와의 이 합리적인 해법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자연기반 해법에 있어서의 하나의 논점 이제 우려나 이슈가 되는 게 사실 아까 이제 발제하면서 살짝 그냥 넘어가셨지만 원주민들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해외에서 벌어지는 원주민들 권리 문제,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하나의, 뭐, 본인들이 감축하지 않으면서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상세권을 얻을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우려나 이슈들을 넘어서서 자연기반 해법들이 좀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마련되고 필요할까? 이두 가지 좀 질문을 제안에 갖게 됐고 좀 공통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좀 자유롭게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도 좋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해도 좋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자연기반 해법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 자연기반 해법도 마찬가지죠. 뭐, 근데 자연기반 해법 말고도 많을 것 같아요. 다양한 제도들이 거기에서 따라서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한계들과 또 현장에서는 편법으로 이용되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특히나 자연기반 해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 악용되는 사례들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논란이 많은 것도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문제는 해결하되 그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취지를 살리는 방식의 고민들을 조금 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생태계 서비스로 정량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부문을 연결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가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이제 우려들 때문에 IPBES도 혹은 유럽 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원주민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별도로 강조하고 챙기면서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은 중요하되 취지를 잘 살리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훨씬 우리한테는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원주민 이슈를 다루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주민들이 현지에서 쫓겨나지만 원주민들이 가꾸는 숲이 훨씬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같이 가져가자라고 하는 글로벌 아젠다랑은 또좀 다르게 한국에서는 이제 더 개발 욕구가 높은 게 오히려 지금 원주민, 한국의 원주민 이슈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 건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한국의 운동에서의 고민의 중심이어야 한다. 저는 키워드 자체에서 한국이 닥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쓸려갈 필요는 없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분 관련해서 더 의견 주실 분 있을까요?
김윤우 명현수 선생님 어떠신가요? 아, 명수정 박사님, 예. 저기 김현우 선생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먼저 저거 답을 해주실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현우 선생님께서 수업마다 사용하신다는 중간의 6페이지 사진에 대해 보충 설명해 줄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잠깐. 근데 예, 설명 수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마다 한다는 건 제가 4페이지 같은데 6페이지 적고 어떤 걸 얘기하시, 캐롤린 머천트 그림인지 기후변화 과학의 불확실성인지 네 얘기를 또 따로 길게 얘기하는 게 지금 맞나 싶기도 좀 하기도 하고. 요거는 네. 지금 시간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현님한테 제 개인 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질문 메모 주시면 제가 참고. 간단히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또 질문이 있긴 한데 아까 주제를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할 때 지금 댓글로 남아 있는 주제를 좀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그 자연기반 해법하고 OECM 관련해서 한국적인 상황 에서 또는 우려가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추가로 발제자분들 중에서 네분 중에서 어느 분이든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이시엔 말씀드릴까요? 이게 명수정 그건 박사님 먼저, 잠깐 예, 먼저 먼저 하셔요. 예. 아니, 저는 사실 그 에너지 쪽 이제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이제 생물 다양성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이 보존의 의지가 높으신 분들과 재생에너지 쪽 하시는 분들하고의 이게 되게 마찰이 상당히 큰 거를 이제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해상풍력에 대한 OCM 얘기 질문에 이어서 이제 답변으로 해상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남획을 막을 수 있고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이거를 좀그 OECD도 나름의 차별화를 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 국가적으로 탄소 중립도 필요하니까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더 이제 오히려 이 지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제가 지금 마치 환경부다 나름 부처를 앞에 안 쳐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조금 찾아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네, 저기 반대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했구나라는 판단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런 것도 과학적 근거가 좀더 만들어져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생물 다양성이 또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기후변화 그 사이드 이벤트에서 이런 논의가 잠깐 있었는데 만약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생물다양성을 우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잠깐 이제 사이드미트 끝나고 나서도 이제 외국인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전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그거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물 다양성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생물 그런 것보다도 멸종위기 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체가 안 되잖아요. 한번 멸종이 되면 끝이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좀 일반적인 합의 같은 게 사회적인 합의가 좀더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좀 그런 얘기들을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마무리하는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로는 지금 이제 뭐좀 짜잘하게 이제 이런 부처들이 잠깐 언급이 되다시피 했는데 사실 이 OECM이라든지 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럴 때에서는 국토부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도 훼손지가 되게 많고 요즘 점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완전히 그런 데를 그 생태 복원도 되게 좋겠지만은 도시에 만약에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은 그런 지역을 지금 이제 그 미집행 공원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자연과 생물 다양성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MBS 측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좀더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런 다들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다는 걸 알지만은 조금 그렇게 우리의 그 완전히 공원으로 돼 있는 데는 사실 덜 위험, 그렇게 표현하기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어쨌든 개발의 압력이 더 높은 지역은 이또 정주지니까 여기서 정말 좋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그 국민 복지, 시민들의 복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 이용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토부에서도 도시 지역에 OECM을 많이 좀이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죠. 네. 풍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해상 풍력은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고요. 근데 육상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20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 이것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원칙이 에너지 자립 측면에서 마을마다 지역마다 분산해서 우리가 추진하자라는 거였는데 한국에서 지난 20년 육상 풍력과 태양광이 거의 사업 형태로 비즈니스로 다 추진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시골의 한개 마을에서 우리 마을의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해보자, 또 풍력으로 해보자 이런 시도는 현실로는 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전기가 너무 싸니까 그렇게 해야 될 마을에서 필요도 전혀 못 느끼고. 그래서 저도 해법은 아니지만 일단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장이나 물리적으로 근린 시설에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 결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 대한민국 국토의 6%가 군사시설이거든요. 전체 국토 면적의 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훈련장이나 이런 시설이 엄청 많아요. 물론 생태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면 에너지, 군대에서 에너지 엄청 쓰는데 여기서부터라도 에너지 자립 시스템 가자. 그리고 그 많은 공공기관들 부지 용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국에. 우리는 이제 정부 기관, 공공기관 하면 그냥 뭐 저기 시청, 군청, 각 행정부처만 생각하는데 산하에 그 수백 개 넘는 공공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 시설만으로도 어마무시하는데 일단 거기부터라도 의무화한다면 물론 이제 재원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안 가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 형태로 안 가기 때문에 지금 더디고 또 무리가 되는데 비즈니스로만 하기 때문에 특히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거의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규모를 줄이면 논란이 덜 되는데 지금 규모는 대부분이 상당히 사이즈가 큰 그리고 그거 은행 PF를 포함해서 한 건만 한 10개만 거기다가 설치하면 3대가 뭐 중소기업 하나 이상의 그 규모로 추진을 하니까 이제 수용성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데 저는 오늘 얘기 중에서 적어도 기후위 그이 신재생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논의를 뚜껑 열고 들어가면 해법은 오히려 저는 있다고 봐요.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더 치열하게 논의를 안 하고 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에너지 쪽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신재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후 위기 대안이다. 근데 전부 이건 비즈니스거든요. 그럼 사실 해법은 자기 이익의 일부를 내놓으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건 다 가려져 있고 마치 그냥 이게 생태계 논란, 생태계 보호냐, 기후 위기 신재생이냐 이렇게 현상적으로 부각돼서 알려졌는데 충분히 지금보다 나은 길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논의를 좀 본격화해서 가져가지를 못했죠. 지난 정부 때 조금 산업부 주도로 할 때도 보면 거의 그냥 그쪽 입장에 있는 단체들만 쭉다 나와가지고 그냥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또 풍력협회 얘기만 쭉 하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걸 우리가 같이 가서 어떻게 해법을 찾을까 이런 노력까지는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신재생 문제는 꼭 우리가 풀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황인철 국장님 음소거돼 있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마무리하시면서 앞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를 언급해 주셨고 그럼 세 분의 발자취 중에 우리 김현우 선생님 마무리 겸 아까 뭐 논의 주제 중 관련해서도 좋고 아니면 마무리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밑도 끝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각각의 단체나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 난 여기서 정확한 견해를 갖고 있어. 나는 이 얘기 했어. 근데 세상이 안 알아줬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집단적인 이야기를 자꾸 쌓아 나가서 그래, 정부나 기업은 저러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 그게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삐죽삐죽 이렇게 우리가 잘났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런 압박도 저쪽은 느끼질 않습니다. 1년에 열심히 한번 데모한다고 더뭐 되는 건 별로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재생에너지나 여러 쟁점들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이 환경 단체, 조직들도 좀 역할을 정부가 저럴수록 더두발세발더좀 뛰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발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내러티브, 큰 관점, 뭐 이걸 통해서 좀 우리 사회적인 역량을 또 키워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질문을 또 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뭐 기후 조치와 통합적 관점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건 아까 언급하면서도 좀 나왔고 또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세미나가 새로 지금 2시간짜리 다시 시작돼야 되니까 요거는 또 앞으로 이제 얘기할 자리가 있을 거라고 좀 양해를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서재철 위원님께 뭐 구상나무가 왜 멸종위기종을 아직까지 못 지정이 안 되고 있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짤막하게 마지막 그냥 답변 좀 해주시고 요건 질문을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부 안에서 몇번 검토할 때 아직 좀 현장의 상황을 보는 전문가들의 그 판단이랄까요? 분석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계속 저희가 이제 건의를 문서 형태로 그 공식적으로 입장도 올리고 성명서 보도자료 내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더이 현장의 그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일단은 합의도 필요하고 이전에 이 현장에 대해서 언론보다 그런 전문가들이 가서 보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미흡한데 혹시 그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연락 주시면 좀더 상세히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예정 시간보다 한 25분 정도를 넘겨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뭐 얘기할 거리도 많고 또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어쨌든 이두 가지 기후 위기, 생태 위기의 접점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뭐큰 관점과 또 세부적인 추후의 논의 과제들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발표 중에 나온 것처럼 지구 행성 한계 이 안에서 우리가 사회가 운영이 된다 얘기할 때이 지구 행성 한계는 온실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생물 보존, 뭐 토지 사용 변화, 뭐 새로운 물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으로 바라보거나 환원할 수 없다라는 점을 제가 인식하면서 이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갖춰가 나갈지 앞으로 더 논의도 하고 활동 안에서 좀풀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또 다음에 같은 주제 또 이렇게 더 세분화된 주제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분 발제자분들 정말 연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 내용은 저희가 이 파일로 또 공유를 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제자분들과 참여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